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핫케이크 믹스를 이용한 초간단 요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핫케이크 100g과 계란을 잘 저어주시다가 우유 50ml를 맞아넣고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종이컵에는 미리 오일이나 버터로 겉면까지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반죽을 넣어주셔야 나중에 구운 다음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죽에는 소금과 후추를 밑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짭조름한 치즈빵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즈는 제가 반죽에도 넣어서 섞어줬는데 이거는 생략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반죽 위로는 이제 계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초간단하게 레시피는 끝났고요. 160도에서 15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초간단한 레시피였고 일단 속 안까지 골고루 잘 익었고요. 빵은 제가 치즈를 조금 듬뿍 넣었더니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었어요. 이 계란 하나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은근히 간식 대용도 괜찮고 그러니까 좀 든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안녕.